매일 정리했습니다. 내 메일로 보내줘요. 네. 매일 고쳐서 보냈으니까 그걸로 보내요. 네. 죄송해요. 저 때문에 차장님 퇴근도 늦어지시고. 유리 씨가 전에 그랬죠? 자격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냐고. 맞아요. 우리 팀에 발령받는 직원은 해외 컨택 업무가 많아서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은 가능한 사람이 와요. 유리 씨가 여기 들어온 건 그러니까 특혜죠. 유리 씨보다 6개월 일찍 들어온 상우 씨도 아직까지는 서브 업무만 해요. 들어온 지 몇 달 안 된 신입사원한테 이런 큰 업무를 맡기진 않죠. 역시 특혜예요. 유리 씨가 부사장님 딸이 아니면 가질 수 없었던 특혜. 그게 유리 씨 자격인 거죠.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할 필요 없어요. 유리 씨는 그 자격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니까. 착한 사람까지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런 거 그만하죠. 더 불편해서요.